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동안에 자동차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흙탕물이 갑자기 튀어서 운전을 방해했을 수가 있고, 특히 야간에 빗번짐이 정말 심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여름에 벌레가 많이 터졌는데 이거 벌레 자국이 안 없어졌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자동차를 주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어찌 보면은 한 번만 해놓으면 정말 쉬운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 좀 방치를 해두시고 그대로 방치를 하시고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런지 알고 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해결할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리를 으뜩히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세차 유튜버다 보니까 지인 차들을 딱 해주잖아요, 세차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진짜. 자, 세차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야,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막 여기가 도장면 봐봐, 왁스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깨끗하네. 근데 딱 차에 탔을 때 유리는 마음에 드네, 막 이렇게 말정 나올 정도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보다 보면 이렇게 480p, 720p, 1080p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안 하면 안 할수록 480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UHD 화질로 변합니다. 그렇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영상에서 작업하기 전에 미리 세차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때는 꼭 이 방법대로 세차를 끝내주신 다음에 바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물을 쏴볼게요. 이게 유리 상태가 어떤지 눌러주세요. 빨리 유리.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 많이 오는 날에 내 차 옆에 큰 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물 웅덩이를 밟고 내 차에 튀었어.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끔찍한 순간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다급하게 막 와이퍼를 키시잖아. 거의 뭐 바퀴벌레 집에 나온 정도로 저는 놀래거든요. 끔찍해. 갑작스럽게 바닥에 있는 물이 튀거나 혹은 비가 정말 잠때리처럼 막 쏟아질 때, 그때 진짜 앞이 안 보이잖아요. 풀 와이퍼 딜을 하죠, 이렇게. 근데 방금 이 차처럼 이렇게 유리 상태에 물이 계속 고여만 있고 기름때들까지 섞여서 오히려 물이 막 벗겨내지긴 하는데 기름 때문에 좀 안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유리에 기름이 먼저 앉아있고 그 위에 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름과 물이 섞여서 이렇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쉽게 유막이라는 거는 이 유리에 기름이 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끼냐? 그냥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가지고 뭐 끼기도 하고 바닥에서 튀어서 끼기도 하고 왁스를 발라야 되는데 왁스가 이제 기름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같이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막 제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아무리 세차를 하든 유리 세정제를 쓰든 아니면 뭐 정말 좋은 거품을 쓰든 말든 가장부로 문지르든 사람 손으로 뭘 하든 말든 유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전용 제거제를 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주고 그냥 문제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분명히 유리에 기름이 있었다 했죠? 근데 물로 이렇게 만지면 물을 밀어내잖아요, 기름들이. 약품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약품을 밀어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밀어내는데 반복해줘서 안 밀어내게 해주면 돼요. 간단하다. 거의 미국 홈쇼핑 느낌으로 간단하다. 또 지인분들 중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야, 유막 제거 엄청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유막 제거제 많이 좋습니다. 돈값 합니다, 진짜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막 제거를 정말 오랫동안 안 한 차량이어가지고 좋은 유막 제거제를 그냥 한 번에 써서 한 번에 벗겨내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차 출고하자마자 유막도 껴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차할 때 유막 제거 이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무조건 껴있어요. 근데 신차 받자마자 바로 하면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바로 하세요. 기름이 얼마 없으니까 벗기는 것도 쉬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복 작업을 계속 해줘야겠죠. 지금처럼 막 좀 밀어낸다 싶으면 계속 이 부분을 막 특히 여기 이런 이 구석 부분들 이런 데를 잘 벗겨줘야 된다고. 이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구석구석, 테두리 구석까지 잘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촬영한다고 와이퍼는 안 올렸지만 여러분들의 와이퍼까지 올려서 최대한 유리면이 다 닿는 그 구석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유막이 구석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타고 올라와요. 주행을 앞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타고 올라가요, 정말로.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직사광선 밑에 오래 두지 말라는 거. 그리고 물 뿌려주면 이 작업은 끝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유리랑 물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이세요? 이 느낌, 기름이 하나도 없고 유리에 물만 있는 이 느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와이퍼 지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비를 맞기 시작하면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냥 물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똑같이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기를 닦아주고 유리에 코팅제를 발라주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가능한 한 새 타월이나 아니면은 깨끗한 타월로 물기를 먼저 걷어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왜냐면은 이 유리가 깨끗한 유리를 만들어놨는데 유분기가 있는 타월을 사용을 하면은 그대로 유분기가 다시 생기고 기름이 다시 묻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깨끗한 타월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른 유리에다가 기름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엄청 잘 퍼지지 않겠어요? 아 맞네요. 그렇죠. 식용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팍 퍼질걸요? 근데 타월에 묻어있는 유분기 혹은 내가 왁스 작업을 했던 그 타월을 그대로 닦아낸다? 유분기를 그대로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해야 돼서 사람 얼굴로 따지면 식용유를 먼저 바르고 로션을 막 빨리 발라달라고 하는 거랑 같다. 아 무슨 난리냐고, 조합이 안 맞잖아 그러면은. 아. 일단 드라이기를 해볼게요. 자, 유리발스 코팅제를 바로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어. 이 스펀지랑 스웨이드 보면은 일반인분들은 겁내더라고요. 간단해요. 스펀지 사이에 스웨이드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드로 딱딱 꽂아주면 고정이 되죠. 끝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사용하냐,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냐, 밀착력을 좀 더 도와줘요. 스펀지들은 일반 타월보다는 더 바짝 붙어서 유리에 움직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코팅제들이 약간 유리에 침투를 합니다, 살짝. 그래서 안 발리는 데 없이 최대한 밀착해서 바짝 붙여주는 밀착의 용도다. 자, 여기에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지그지그식으로 발라주는 이유가 뭘까요? 빠진 데 없이 꼼꼼하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밑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이렇게 수직으로도 내려와서 발라줄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답니다, 바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자, 떨궈주고 바른다.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솔직히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발레도 이렇게 별표 그리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4분의 3박자로 이렇게 리비티컬하게 해도 하셔도 되고. 뭐? 자진머리 장단으로 할까 그러면? 아, 그게 낫겠다. 아... 그리고 이제 약품도 좀 주시겠어요? 아니,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용하는 케미컬은 세알람에서 출시된 카티바 유리발스 코팅제예요. 세차 방법이나 유막 제거하는 방법이나 그다음 유리발스 코팅제 올리는 방법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시공샵이나 뭐 프로샵 가서 가지고 제 주변 야구, 저희 사회인 야구 팀 형들도 다 나 놔두고 거기 가더라고요. 하여튼 돈 아끼세요, 여러분. 이거 샵 가서 몇십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 저런 애들 하는. 자, 지금 나 발랐잖아요. 왜 쉽냐고 말씀드리면, 바르고 한 3에서 5분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네, 요 타월로. 에이! 올! 빠른데? 봤지? 야, 이렇게 살랑살랑 닦아주면서. 닦을 때도 팁이 있을까요? 한번 닦고 보면 이렇게 잔여물들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차량 상태 따라 다르고, 정말 이렇게 습도 따라 다르고, 타월 따라 좀 다를 텐데, 그냥 좀 안 닦였다 하면 뒤집어서 한 번만 닦아주면 끝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잔사 남으면 왜 안 좋냐? 그냥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유리발수 하면은 이렇게 말끔한 상태가 되는데, 밤이나 이럴 때 이 잔사 모양이 살짝 있으면 거슬립니다, 그거. 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한 번 보이면은 자꾸 보여. 걔만 보여. 아. 그리고 유리발스 코팅제마다 다른데, 일단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의 마찰을 굉장히 줄여주기 때문에 슬립감이 매우 좋다는 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리발스 코팅제 특히 좀 옛날 것들, 불소계열 것들 이런 것들만 나오고, 애초에 와이퍼의 변색이 일어나면서 작업이 다 끝났는데 유리에 막 묻어나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소음 문제가 가장 크죠. 와이퍼 이렇게 덕덕덕덕 움직여보시거나 이러면서 움직여보시거나 이거 있잖아요. 아,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어. 이 제품은 그렇게 보완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리발스 코팅제는 지금 저희가 전면만 설명드렸지만 내면을 전부 다 하셔도 되거든요. 옆유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쁘게 코팅해놓고 창문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요. 아무튼 그래서 창문만 그날만 내리지 마셔라.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화시간, 본드가 굳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 없어요. 그냥 물만 맞지 마시던가 와이퍼질만 안 하면 됩니다. 24시간 동안만. 집에 가서 주차하시고 주무시고 나오면 끝난다. 전면유리, 뭐 옆면유리, 트렁크 이게 코팅을 하셔도 이 사이드 미러는 코팅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비가 내리는데 뭐 이렇게만 내리진 않잖아요. 차가 앞으로 간다고 옆으로도 맞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주차하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그렇지. 그때 빗방울이 들어가면은 빗방울들이 이쁘게 땡그랗게 이렇게 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그럼 사이드 미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유막 제거만 하면 된다. 혹은 요즘 나오는 차들은 요 필름이 안 붙어 있네요. 역시 테슬라인가? 필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된다. 그렇게 유리 관리는 끝납니다. 간단하네요. 퍼포먼스나 보시죠. 얘를 물을 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바로 뿌려도 얘는 나타나긴 하는데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이렇게 유리 발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잔잔한 음악 큐. 방금 이렇게 영상처럼 물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코팅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맨 처음 상황과 좀 다르게 물 방울이 생겼고 이 방울들이 주행하게 되면 뒤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처럼 와이퍼질을 하게 되면 더더욱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또 우리가 주행하다가 벌레가 붙었어요. 근데 코팅층 위에 벌레가 붙어있기 때문에 고압수나 아니면 가샴푸질만 해도 쉽게 턱 떨어지고 그리고 와이퍼의 드득 소리도 사라지게 돼요.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유막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막 제거를 처음 한 번만 자리 놓고 유리발수만 자리 놓으면 더 이상 안 생깁니다. 물론 유리발수 코팅젤은 와이퍼질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이 코팅젤을 그대로 세차 끝난 다음에 그냥 유막 제거 없이요 코팅제만 발라줘도 다시 효과가 일어나요. 코팅제가 있는 한 유막이 다시 끼기가 어렵고 코팅제 위에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차만 해도 그건 사라져 갑니다. 무엇보다 이게 코팅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재오염 방지가 된다랑 또 들어온 것들 먼지가 묻었을 때 그때가 진짜 셀프 클리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차하시면서 좀 짜증나는 이 드라잉도 매끈하게 돼요. 아주 간편하게 됩니다. 아까랑 다르죠? 깔끔깔끔. 내가에서 이 부분은 특히 진짜 무엇보다 일단 안전해집니다. 정말 히아우코가 이만큼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유막이 가득했던 분들이 새알람 영상 보고서 유리발수 하셨을 때 그 첫 느낌 한 번만 댓글 좀만 적어봐주세요. 진짜 신세계 경험하거든요. 이게 정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야 확보에 우선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90%가 진짜 안 하고 다녀요. 자동차는 정말 몇 천만 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세차를 잘 안 할 뿐더러 뭐 우리나라 분들이 세차를 그냥 맡기거나 자동세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진짜 한 10명 중 9명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처럼만 따라 하셔도 이 모든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고 자동차 관리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거니까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뭐 미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진짜 편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제품을 사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진짜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놀랄 겁니다. 진짜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